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저기 SG 세계물산이고요. 네. 1235원에 10%인데 네. 매출 되거든요. 네. 목표가하고요. 네. 단기 목표가하고 좀더 가져가도 되나 하고 10%라 조금 더 사도 되나 아, 네. 고민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랑 뭐 이제 단기 목표가 그리고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SG 세계물산은 지금 현재가로 비율을 본다면은 일단은 1235원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와 비슷하게 가진 것 같으신데, 일단은 SG 물산이 지금 뭐 단기간기보다는 좀 장기간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은 조정을 좀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이 기간이 좀 SG 물산 같은 경우는 이 종목 특성으로 봤을 땐좀 길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시간적으로 예상을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219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원이죠. 1235원이죠. 자, 1235원에서 그어 본다면은 1235원 아래에서 한번 내려오고, 그다음 다시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 중반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매도 실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도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1360원 정도 생각해보시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또는 뭐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뭐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다가 전고점인 뭐 2190원을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물 타는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청자님? 네, 저는 일단은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검은색 선에 아직 들어오지게 아니라 이제 위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저는 물 타는 것은 좀 추천을 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물 타지 않고 저는 수익 실현을 해보는 방안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1360원 정도요. 네, 1360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꼭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내일이나 모레쯤 또 떨어지진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추세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뭐 하락이나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바닥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저는 뭐, 네, 저는 그냥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